여러분, 육회제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7, 8회까지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자를 한다면 뭘, 할 것인가? 공자다면 말이죠. 너무나 공자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이 일변도로 계속 하게 되면은 중국에도 뭐 성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는 멀게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뭐 장자, 순자, 묵자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계속 할 건데 계속 이 공자만 하게 되면은 또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 일변도로 하게 되면은 좀 안 좋게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공자가 7, 8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7, 8회까지 한 다음에는 헬렌 켈러 여사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그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헬렌 켈러에 관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이 6회째입니다. 6회째라 이제 그 리딩을 하겠습니다. 기념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를 어떻게 그 기념을 하는가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여러분들 성균관대학교 가면은 다른 대학에는 없는 그런 그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유학 철학이니 해가지고 유학대학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에 관한 그런 그 대학 과정이 성균관대학교만 오로지 한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기원인지라 공자의 탄신일인 매년 9월 28일 쉰다. 공자의 생년일이었던 공자의 생일인 9월 28일은 매년 쉰다는 겁니다. 이날을 공부자 탄강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춤 노래 연주하고 술 마시는 일종의 공자 생일 파티다. 진사 식당에서 무료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생일 파티 때 공자에게 올린 술도 나눠준다. 종교 단체로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이 있어서인지 정계 재계에도 많이 참여하는 편. 팔일무를 볼 수 있는데 문무와 무무로 구성되어 있다. 춤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댄스와는 비교 불가 아주 느리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공자 생일에 쉬는 학교. 행정실도 연구실도 교수도 모두 쉰다. 이날 에버랜드에 있는 대학생은 전부 성대생이라는 소문이 있다. 또는 입학식을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졸업식을 인문사회 캠퍼스에서 거행하는데 박사학위 취득자와 졸업생 대표들이 성균관 대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대만에서는 공부 자탄강일이 스승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학대학이라는 그 유학과정이 있는 학교는 오로지 그 성균관대학교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자의 생일날 쉬는 학교도 성균관대학교 하나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쉬는 날, 이렇게 그 공자의 생일날 쉬는 날 에버랜드에 있는 대학생은 전부 성대생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런 그 에버랜드에 있는 대학생은 전부 성대생이다. 이런 그 소문이 있다래요. 근데 이거는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이 그 성균관대학교 재단이 삼성이 아마 성균관대학교 재단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그런 데서 나온 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고향 취프에 사당이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시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공묘가 바로 그것. 여기서 묘는 사당묘로 무덤을 뜻하는 묘와 한자가 다르다. 사당묘자가 아니고 이게 잠깐 봅시다.
예. 사당묘자가 아닌데 잠깐만요. 한문을 검색을 해보고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당묘자입니다. 사당묘로 무덤을 뜻하는 묘와 한자가 다르다. 공 이렇게 뭐 공자의 무덤은 공묘라고 쓰며 공묘는 공자와 공자 직계 혈연들이 묻힌 공림의 안에 놓여 있다. 중국에서 수풀림자가 붙은 묘지는 성인의 묘지에 붙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유관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 이 호칭으로 일컬어지는 묘는 공자의 공림과 후한 말의 관의 관림 이외에는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묘에다가 묘에다가 그 수풀림자를 붙이는 이게 수풀림자거든요. 이 수풀림자를 붙이는 묘는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한테만 이 묘 이름에다가 이 수풀림자를 붙이는데 이 수풀림자가 붙은 묘지에는 이제 그 공자와 관우 두 사람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공자가 묻힌 묘가 공림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관우가 묻힌 묘가 공관림이라고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묘에다가 수풀림자를 붙이는 거는 이 공자와 관우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중국에서 얼마나 그 대단한 성인 반열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성경권이나 권리사도 공자의 사당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3대 공자 사당 중 하나인 허베이성 청도 러원 야오가 호텔로 개조되자 중국인들은 문화유적 훼손이라며 비난한 중이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키백과 공익을 한번 봅시다. 그 위키백과에도 이렇게 공자에 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네이버 백과를 많이 그 리딩을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이런 게 나왔고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공자의 본명 공구의 중국식 발음을 로마식으로 바꾼 이름. 공자의 본명 이름을 이제 로마식으로 바꾸게 되면 공구라고 된다고 합니다. 공구. 로마가 망하고 한참 된 뉴턴 시대 이후로도 상당 기간 논문을 주로 라틴어로 작성했고 저자명은 물론 작성하는 모든 인명을 로마식으로 고쳤었다. 데카르트를 카르테시우스라고 하는 것이 예시. 데카르트 같은 서양인들은 원래 쓰던 자국식 이름을 일상적으로 사용했으나 철학의 조예가 있지 않는 이상 공자의 원래 이름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고 이미 그 시대의 동양의 철학가로서 서양에 알려졌으므로 로마식으로 바꾼 콘푸키우스가 굳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콘푸키우스라는 게 바로 이 공자를 가리킨다는 것이라는 것이요. 이 공자를 서양식으로 이제 로마식으로 바꾼 게 콘푸키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 시대에 데카르트라는 건 서양 철학자잖아요. 데카르트가 서양 철학자인데 데카르트 시대에 벌써 그 공자가 알려졌다 그래요. 서양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양,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도 공자가 상당히 그, 이 공자의 사상을 서양에서도
연구하고 알려줬다 그 말이죠. 맨 나중에 그 공자의 사상이 유럽 지성들에게 어떻게 이 파도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내가 그 이북을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공자는 뭐 동양에서 뿐만이 아니고 서양의 지성들에게도 많은 이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내가 그 뭐 키가 9척 6촌이라는 거는 내가 그 공자를 너무 신격화하다 보니까 생긴 거짓말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한 척이 말이죠, 초창기는 19cm였다고 합니다. 이 30cm가 아니고 한 척이, 한 척은 초창기에는 19cm 정도였고 이후에 이제 점점 그 길이가 길어져서 이 도랑형의 그 길이가 길어졌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환대에 이르러서는 그 한 척이 23cm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시대 공자를 한 척을 19cm 정도로 계산해 보면은 9척 6촌이라는 키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182.4cm라는 현실적인 키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 시대에는 그 이 척을 하는 단위가 이렇게 달랐네요, 지금보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뭐 한 척을 30cm 정도라고 보는데, 공자 시대는 그게 아니라 한 척을 약 19cm 정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척을 19cm 정도로 보았을 때 9척 6촌이라면은 182.4cm 정도가 되는 그런 현실적인 키가 나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자가 뭐 지금은 180이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공자 시대에는 180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물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180대의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공자가 182.4cm라는 그 정도의 키를 갖췄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자 역시 인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휴머니즘의 색채가 별로 없던 용어였다. 이 군자라는 용어는 인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휴머니즘의 색채가 별로 없던 용어였다. 시 등에서 쓰인 군자는 멋진 남자, 지배계급, 어엿한 사회인에 가까웠는데, 공자는 멋진 남자, 지배계급, 어엿한 사회인됨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인문정신과 도덕성을 갖춤, 즉 인함이라고 봤다. 공자가 이 같은 인사상을 가진 채로 군자라고 용어를 쓰고, 공자가 유명해지며 공자의 말이 확산되고 공자의 말에 배어있는 그의 사상이 알게 모르게 전파되면서 공자의 군자가 종래의 군자를 압도함으로써 오늘날의 군자는 도덕적 지성인의 의미가 강하게 된 것이다. 도덕적 지성인. 예, 이래서 이 군자라는 용어를 내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논어를 보면은 이 군자라고 나옵니다. 군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뭐 군자는 뭐 예의를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이 군자라는 게 뭐냐? 군자를 그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군자라는 게 이제 도덕적 지성인이다. 도덕과 이 지성, 지식을 갖춘, 도덕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말한다. 이런 게 이제 군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 논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 영문 논어를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군자를 젠틀맨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문으로. 영문으로 군자라는 단어를 젠틀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그 뭐 지금 티를 입고 얇은 티를 입고 방송한다고 그러죠.
나는 원래 그 내가 예전에 철없이 양복을 입었을 때가 있습니다. 철없다는 표현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꼬리,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꼬리표가 한번 붙으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양복을 입었던 그런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지금도 이승열이라 하면 양복 입는 애,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애, 이렇게 아주 고정관념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양복을 예전에 한때 입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전혀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젠틀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같이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티를 입었어도 젠틀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젠틀맨이란 용어는 뭐 양복을 입었다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덕과 지성을 갖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덕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 젠틀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나오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유가, 유학 혹은 그 유교는 춘추 전국 시대 당시 원시 유교에서 당시 원시 유교에서부터 무가, 도가, 법가, 종행가, 농가, 음양가, 명가 등 수많은 타 학파와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며 물론 비우호적인 교류였지만 생존했다. 당연히 타 학파의 사상에서 온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학파의 논리로 내재화해 오면서 명맥을 유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맹자는 공자의 최고 가치인 인에 대항하기 위하여 묵자가 내세운 최고 가치 이 의의를 오히려 공자식으로 강조해 인의의 병칭어를 유가적 개념으로 보편화시켰고 순자는 이에 더해 도가적 수용론과 법가적 정체론, 명가적 명실론을 비판한 적 수용하고 그것을 유가적 예치주의로 규결시켰다. 중세 유교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 주자학, 내가 이 주자 성리학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주학, 양명학도 그 당시 경쟁사상계인 도교, 불교의 논리를 내재화하여 성립한 것이었다. 산속에 박혀서 자기네들끼리 1대, 2대, 3대 하면서 순수하게 후계자 머리에서 불현듯 새롭게 튀어나온 사상만 새로 추가되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라는 건 초기의 그 고시대의 유교와는 달리 이게 이제 점점 더 세월이 흘러져 내려오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사상가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맹자, 도가, 뭐 맹자, 묵자, 순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장자니 이렇게 그 사상가들이 내려오면서 기존의 그 초기 유교 사상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논리를 덧붙여서 새로운 그런 사상으로 또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교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생겼고 이 초기 유교 사상은 여러 가지 사상에다가 여러 가지 사상과 내재화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이 탄생하게 된 그런 역량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공자가 당대부터 가지고 있던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본래 예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이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식에만 갇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다만 옛것을 지키기만 급급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하느냐로 전락하는 현상이었다. 이는 훨씬 나중에 나온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도 유기체 이론을 통해 진단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일신에 뛰어난 학식을 가졌지만 경우에 따라 배 한 척 값의 수업료를 요구할 정도로 사익을 강하게 추구하던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와 격이 다른 위대한 교육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사상가이자 유학의 창시자이면서도 위대한 교육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공자는 육포 하나만 갖다 주면 가르쳐 줬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육포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소세지 하나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세지 하나만 갖다 줘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리스의 그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라는 그런 그 철학자들은 그 배 한 척 값의 수업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 한 척 값의 수업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얼마나 고가의 수업료를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교해 본다면 이 공자야말로 위대한 교육자였다 이런 얘기죠. 공자의 그 제자가 또 자로가 있는데, 자로가 그 위나라의 그 정치에 그 말려들었다가 정치계에 말려들었다가 그 사형당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형당해가지고 이 자로의 시체가 이제 젓갈로 담겨졌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로는 본래 지독한 폭력배였는데 공자의 학당에 뛰어들어서 행패를 부리다가 공자에 감화되어 제자가 되었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자로가 이제 껄렁껄렁하고 주먹자랑하고 남을 이렇게 때리기 좋아하는 이런 폭력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로가 이제 깡패 노릇을 하다가 공자의 학당에 어느 날 침입을 해가지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뛰어들어서 행패를 부리다가 공자에게 이렇게 감화되어서 인격적으로 이제 감동이 되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공자에게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먹자랑을 하고 주먹자랑하고 껄렁껄렁하고 뭐 남 뒤들에 패기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공자가 그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에 뛰어들었다가 행패를 부리려고 뛰어들었다가 공자한테 이제 감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 인생의 진짜 의미는 그렇게 남을 때리고 주먹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런 식에 이제 공자한테 뭐 감화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 공자의 아주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대 유명한 학자나 종교인들 중에서 무예와 관련된 자들을 상당히 많다. 애초에 전쟁이 흔히 일어나 무슨 일로 죽을지 모르는 시대였고 치안도 지금보다 훨씬 별로라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데다. 노동의 강도가 높았던 시대니 당연한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거구에 리슬링을 잘했고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참전 용사로 많은 전투에서 공헌을 세웠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본래 크샤트리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무예에 남다른 재주를 보여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며 무함마드도 하디자 가문의 대상단을 이끌며 기본적인 호신술과 군사들을 부리는 능력을 익혔다. 예수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각지에서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익혔고 목수와 건설업자로 일했던 몸이라 예수의 성전 정화 당시 채찍을 들고 성판을 다 엎어버리는 등 약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들 살찐 예수를 봤습니까? 살찐 예수는 상상할 수가 없죠. 예수는 굉장히 몸이 아주 바짝 말랐습니다. 그 십자가에 박힌 예수상을 보십시오. 이 몸이 얼마나 말랐는지 갈비뼈가 이 예수의 이 갈비뼈가 아주 이렇게 너무나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이 몸이 그렇게 말랐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몸이 말랐지만 그러나 예수도 이 상당히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은 예전에 고대 시대에 뭐 철학자니 이 사상가니 이렇게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주목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남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뛰어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로 우열을 가리고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는 뭐 힘이나 이 주먹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인 권력, 지위 이런 게 힘이거든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고대 사회는 힘이라고 하면 바로 이 육체적인 힘, 주먹이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힘과 주먹이 힘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없고 주먹이 없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은 당장 이 주위에서 폭력배들한테 공격을 받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내가 전번에 내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나같이 이승열이처럼 이렇게 뭐 비실비실하고 육체적으로도 크지도 못하고 주먹도 없고 이런 사람은 남 앞에 나서서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뭐 힘과 주먹으로 지금 현대사회는 힘과 주먹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도 뭐 잘났다고 나와서 떠드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려면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주먹과 체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술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도덕과 이런 걸 전파하다가 이 불량배한테 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었다. 그러나 공자가 평소 갈고 닦았던 무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고 닦았던 무예도 있었지만은 그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물게 180c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던 거구였다. 이 당당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동양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서양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서양에도 이 그리스의 철학자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플라톤이도 아주 체격이 크고 거구에다가 이 뇌슬링까지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함부로 주먹 자랑하고 껄렁껄렁하고 하는 불량배들이 얕볼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이댐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 마을에서 껄렁껄렁하고 불량배들한테 얻어맞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얻어맞았겠어요? 내가 체격적으로 작거든요. 체격적으로 작고 내가 이 저 선생님들한테도 약하다 약하다 소리를 내가 많이 듣고 학창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불량배들한테 얻어맞았겠습니까? 내가 체격적으로 그렇게 키도 작고 약하거든요. 체격도 작고 주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량배들이 나를 얕잡아 보고 들이댐빈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들한테 얻어맞았는데 그때 당시 국가가 운영하는 경찰도 제대로 없었을 때고 고대 사유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량배들이 날뛰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렇게 날뛰던 시대였으니까 남을 교화하고 남 앞에 나서서 도덕을 얘기하려면 우선 자기가 남한테 공격을 받지 않을 만큼 체격과 이 주먹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라톤도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그렇다는 겁니다. 플라톤도 아주 거구에다가 레슬링까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게 석가라고 봅니다. 석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죠. 이 석가도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무예를 익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먹이란 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주먹이 필수였던 것이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비밀이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가슴에 비밀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100% 다 오픈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이 사생활을 전부 다 오픈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럽디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존감이 없다. 이 자존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작으니까 작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작은 사람이 나는 키가 180이야 190이야 이러면 이거는 자존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쟁이일 뿐이지 자존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숨기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가 전부 나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체격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체격이 큰 사람은 체격이 작은 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도 있고 또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강원도에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양실조라는 식생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문제 또 유전적인 DNA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내가 이래 체격이 크고 힘이 좋고 이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내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굉장히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약하다 소리를 비교적 내가 약하다 소리를 별로 안 들은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돈을 벌던 시기가 있었어요. 돈을 벌다가 또 이제 대학 과정에 학교를 입학했었는데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내가 선생님들한테 약하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대학 과정에 대학을 들어가서 다닐 때 그때 내가 이 교수들한테 약하다 소리를 내가 안 들었어요. 그 교수님들은 나한테 그렇게 약하다 이런 세뇌를 안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이 선생님들한테 약하다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어? 성균관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이제 유학대학원이, 유학대학이 있는 학교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균관대학교는 공자가 태어난 뭐 9월 며칠이 되면은 공자의 생일날이 되면은 교수와 학생들이 전부 논다. 이런 말을 내가 했습니다. 근데 그, 나를 가르치던 중학교 때, 그 중학교가 어떤 중학교였었냐면은 지금으로 고등공민학교라고 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고등공민학교가 무슨 학교였었냐면은 대안학교였습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교 이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가르쳤냐면은 한 사람인 이 강원도 이제 그 최전방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와서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대를 하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조중동. 이 메이저 언론, 그걸 메이저 언론, 언론 중에 최고 왕자의 언론이다 그러잖아요. 조선 동아일보, 이제 그 중앙일보, 이런 조중동.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제대를 하고 가서 그 기자로다가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그, 내가 먹은 남의 사생활을 뭐 추적하려고 그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이제 유명한 반열에 이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사생활을 아는 거지 유명한 학자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사생활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뭐 그 사람 사생활을 추적하려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주간 동화를 이렇게 펼쳐봤는데 아이고 내가 그 강원도에서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던 그 군인 선생이야. 군인 선생이 그 신동화 기자로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동화 기자 노릇을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 나가서 이제 신동화 기자로 첫 사회로 이제 첫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신동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신동화를 퇴직하고 또 공부를 계속 했나 봐요.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아까 성균관대학교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한평생 교수를 하고서는 이제 정년 퇴직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성씨만 얘기하겠습니다. 서씨입니다. 서씨.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 그 좌파 역사학계의 거두입니다. 내가 그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학계도 그 우파니 좌파니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 성균관 나를 가르치던 강원도에서 나를 가르치던 그 당시에 군인 출신이었던 그 서 선생님이 이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께대 얘기로 되돌아갑시다.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어렸을 때 내가 이 서 선생님한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직한 그 우리나라 좌파 역사학계 거두인 그런 서 선생님한테 내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자린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이 동료들이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수근수근 그랬다고. 제가 좀 모자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일제 대응을 안 한다. 아, 그래. 여러분들, 지금은 선생님이 때리면 그 때리는 선생님을 같이 조치거나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성장하는 애들은 다 컸거든. 오히려 선생님보다도 더 체격이 크다고. 그러니까 같이 맞짱을 들어 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을 경찰에 고발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라던 시대에는 이 선생님의 말을 거역을 한다거나 선생님한테 대든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을 경찰에다 고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얻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얻어맞으면서도 대응을 하지 않고 선생한테 반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모자려. 제가 좀 인간적으로 모자리는 애야.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균관 대학교 교수를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 좌파 역사학계의 거두로 돼 있는 그 서 선생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서 선생님이 날 보고 늘 그랬어요. 아, 저놈은 참 약하네. 넌 왜 그렇게 약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내가 어려서부터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약하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때까지도 내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내가 약하다는 얘기를 이 안 들은 게 뭐냐면은 대학 과정에 올라가서는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보고 약하다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우리 먼칙천 선생님들한테도 내가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우리 또 친척벌 되는 이 고모부 한 분이 있었어요. 내 고모부 이름이 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름은 뭐 내가 그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해도 뭐 크게 그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고모부 이름이 이용협입니다. 우리 고모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 고모도 똑같이 나와 이씨지.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똑같은 또 이씨성을 가진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우리 고모부였던 이용협이라는 사람이 힘이 셌다고 그래. 힘이 세가지고 이 집차 있잖아요. 집차를 들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우리 고모부가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부가 한마디로 이 주먹 자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남 때리기를 좋아가지고 해가지고 이 공사판에서도 이 수틀림은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려가지고 경찰서에도 이 붙들려가고 그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부 내가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고모부는 이 살이 없었어요. 이 비만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군살이 없었는데 이 군살이 없었는데도 이 체격 자체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힘이 세게 생겼어요. 사람이 생긴 게.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내가 어렸을 때 날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가 반반하잖아요. 나이가 내가 낼 모레가 70인데도 이렇게 나이도 안 들어 보이고 반반합니다. 내가 이 노인인데도 이렇게 얼굴이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얼마나 얼굴이가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가 나보고 늘 그래. 남자가 이렇게 이쁘면은 약하다. 여자가 이렇게 이쁜 건 모르겠는데 남자가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약하면은 이 주변에 이 해코자 하는 놈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얕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이렇게 그 이쁘게 생기면 못 써. 우리 고모부가 늘 그랬다고 나보고. 남자는 이렇게 이쁘면 못 써. 남자는 이렇게 험상궂고 이렇게 생겨야지. 남자가 이렇게 이쁘면 약해. 이 약함은 남한테 얕보이는 경우가 많아. 늘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산에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체격이 자꾸 약하면은 얕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 체격이 작은 사람은 뭐 이렇게 지위가 높다든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력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 체격이 작아도 얕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했다든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은 체격이 작아도 남이 얕보지를 못해요. 근데 출세도 못했지. 돈도 없지. 거기다가 체격까지 작지 하면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얕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고모부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했는데
전번에 내가 또 한번 벌써 얘기를 한 게 45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을 경과했는데 이 그 지금 이 공자에 대한 이 백과사전을 리딩하는 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무렵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번에 그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그 영등포 여성의 천근을 가서 영등포 여성에서 부기를 가르쳤다. 부기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런 걸 가르친 게 부기예요. 회계사가 하는 업무를 가르친 게 부기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가르치다가 이제 그 아니 교장이 아니겁다고 느껴져가지고 교사 생활을 안 하고 학교를 뛰쳐나왔다. 사표를 쓰고 뛰쳐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성씨가 뭐냐면 황씨입니다. 황씨. 그런데 그 선생님은 약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한테. 그런데 그 선생님도 체격이 큰 편이었어요. 나같이 이렇게 작은 편이 아니었었는데 그 선생님도 체격이 큰 편이었었는데 나보고 약하다 소리를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성균관대학교 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그 서씨라는 성을 가진 교수님이 지금 그 한국의 좌파 역사학계 거두로 있는 그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이 나를 그 어렸을 때 그 대안학교에서 강원도 시골에서 군인 신분으로서 나를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았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그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대안학교 다닐 때 그 대안학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다닐 때 그 서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아니 그때 그 전부 다 군인 신분이죠. 군인들이 나 그 대안학교 교장이 서울에 국민대 있잖아요. 정릉에 가면 여러분들 정릉에 가면 국민대라고 있습니다. 그 정릉에 있는 국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이제 교장 노릇을 했거든요. 그 대안학교 교장이 그랬습니다. 그 대안학교 교장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 대안학교 교장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교장 성씨가 유씨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안학교 교장이 정릉에 있는 국민대학교 법대를 나온 사람이 이제 대안학교 교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 교장이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가난한 농부의 자손들을 데려다 가르치니까 그때 당시 뭐 최전방의 그 농부들이 거의 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그 학비를 받아가지고 뭐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선생을 모셔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국민대 법대를 얻었던 그 대안학교 교장이 거기에 군인 지역 아닙니까? 최전방 군인 지역이니까 최전방 사단장과 이렇게 사단장한테 자꾸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꿀도 뭐 한 통자 갖다 주고 한 통을 갖다 주고 지금은 이 당뇨병이 많이 아니 뭐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그 얘기를 뭐 생략하고 그래서 이 전방의 사단장한테 이 정기적으로 이 선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이 교류를 트는 겁니다. 이 교류를 터가지고 그 사단장 그 휘하에 그 있는 병사들 중에서 서울에서 뭐 고려대를 다니다 뭐 군에 왔다든지 서울대를 다니다 군에 왔다든지 이렇게 그 엘리트 군인 엘리트 사병을 추려가지고 이제 선생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선생으로 데리고 오면은 3년간 군 생활 한 게 아니고 3년간 학생들만 가르치고 나면은 사단장이 제대장에다 도장을 쾅 찍어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군복무를 했다. 이렇게 군복무를 했다는 도장을 쾅 찍어서 제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군대 생활이지 군대 생활이 아니죠. 완전히 사복을 입고 군인 신분이지만 완전히 사복을 입고 3년 동안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땡 잡은 거죠. 지금은 도저히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사단장 아니라 사단장 할아버지라도 그랬다가 하면 진짜 쇠고랑 군법에 당장 휘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발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 밝은 사회가 아니었어. 세상이 그렇게 밝은 세상이 아니었다고죠. 그래서 이 사단장 백만 있으면 병사 뭐 서너 명은 네다섯 명은 얼마든지 그렇게 빼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병사들을 그렇게 빼돌려 가지고 이 은근히 자기 그 비서로 자기 이 사적인 용도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장 꽝 찍어주면 이 사람이 3년 동안 병력 의무를 피했다. 제대증에다가 도장만 꽉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 비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장 빼기로 한 자기 부대에서 자기 휘하의 부대에서 서울대 다니다 온 사람, 고려대 다니다 온 사람 이런 엘리트 사병들을 추려가지고 이 선생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 학교에 선생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애들만 가르치고 나면 제대증에다가 이 사람은 군복무를 필했다 이렇게 제대증에다가 사단장이 도장 꽝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다니까 그래서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로 정년퇴직한 우리나라의 그 좌파 역사 좌파인데. 또 역사도 어떤 역사냐면은 뭐 고대사를 전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이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근현대사. 그래서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좌파 역사학계 고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약하다 소리도 많이 들었고 얻어먹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약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공자 시대 같이 이렇게 기원전 시대나 고대 시대에는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까지도 그 고시대 이렇게 그 기원전 시대에 철학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체격이 크고 주먹을 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벌써 얘기를 시작한 지 53분이 경과됐는데요. 오늘로서는 더 이상 이제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굉장히 오래 하면 실증나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다음 지금이 6회죠? 6회 녹화인데 다음 7회에는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그러니까 7회는 뭐냐면 이제 이북을 리딩하는 시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자의 사상이 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에서 어떤 지성들에게 어떤 그런 그 파도를 일으켰는가 그런 그게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또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이 만약에 여행이 취소가 되면은 다음 주에 녹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여행이 취소가 안 되면은 다음 주에도 내가 녹화를 못합니다.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튜브는 계속 이승열이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다음 주에도 내가 이 공자의 사상이 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의 그 지성인들에게 이제 파도를 일으킨 거 그거를 이제 리딩을 하겠고요. 그거 완전히 공자가 끝나면 그 다음엔 그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